안녕하세요, 여러분.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는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36, 37쪽에 나와 있는 돈꾸미뭄입니다. 턴은 돈꾸미뭄 혹은 톤꾸미뭄이라고 하는데 주로 돈꾸미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꾸미뭄은 원음을 끼고 위아래음을 거쳐 다시 원음으로 돌아오는 형태의 꾸미뭄입니다. 음이 돌다, 돈다, 돌아온다 라는 의미로 돈꾸미뭄입니다. 돈꾸미뭄의 표기와 종류를 살펴보면 음 위에 S자를 눕혀놓은 듯한 모양이 돈꾸미뭄이 되겠습니다. S자의 모양이 위의 방향으로 먼저 그려진다면 원음에서 2도 위의 음으로 올라갔다가 원음을 거쳐 아래음 그리고 다시 원음으로 돌아오는 형태이고 S자의 모양이 반대로 아래 방향으로 먼저 그려진다면 원음에서 2도 아래음으로 내려갔다가 원음 그리고 위의 음으로 갔다가 다시 원음으로 돌아와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돈꾸미뭄의 형태는 앞서 배운 잔결꾸미뭄 프랄트릴러와 모르덴트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자의 그림이 위로 먼저 올라간다면 프랄트릴러 플러스 반음 짧은 앞꾸미뭄의 혼합 형태가 되겠고 S자의 모양이 아래로 먼저 그려진다면 모르덴트 플러스 반음 짧은 앞꾸미뭄의 혼합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꾸미뭄을 연습하기 전에 짧은 앞꾸미뭄 그리고 잔결꾸미뭄을 충분히 연습하신다면 이번 강의는 쉽게 연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설명은 S자의 모양에 임시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임시표가 있다면 위에 올라가는 음에 임시표를 사용하고 아래에 임시표가 있다면 아래 내려가는 음에 임시표를 사용하여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위, 아래 모두 있다면 위, 아래 모두 임시표를 적용하여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돈꾸미뭄의 연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꾸미뭄 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연주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음 바로 위에 돈꾸미뭄이 그려져 있다면 원음부터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음 위에 아니면 원음 아래음부터 시작하여 네 개의 음을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뒤에 돈꾸미뭄이 그려져 있다면 원음을 시작하여서 네 개의 음을 연이어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연주 시 주의하실 점은 주어진 박자 안에서 돈꾸미뭄을 해결하셔야겠습니다. 박자가 두 박자라면 앞에 돈꾸미뭄을 하고 주어진 박자만큼 원음을 길게 연주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짧은 음에는 돈꾸미뭄을 어떻게 하나요? 짧은 음 역시 돈꾸미뭄을 주어진 박자 안에서 해결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돈꾸미뭄은 보통 제일 짧은 박자를 한 박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요나 팝에서의 꾸미뭄은 연주자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음에 돈꾸미뭄을 사용하기보다는 짧은 앞꾸미뭄이나 잔결꾸미뭄을 사용해서 표현하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돈꾸미뭄의 표기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돈꾸미뭄은 음이 도약될 때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4도나 5도 이상 도약될 때 앞에 음에 돈꾸미뭄을 사용합니다. 본 교재에서는 저음 미에서 2옥타브 솔로 도약이 될 때 저음 미에 돈꾸미뭄을 사용하고 있으며 솔에 파샵 반음 짧은 앞꾸미뭄을 사용하여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돈꾸미뭄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도약되지 않는 부분에도 사용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당연히 사용해도 됩니다. 꾸미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주자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면 원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종류의 꾸밈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꾸밈음을 사용해 보면서 나만의 연주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요나 팝을 연주할 때 실제 악보에 돈꾸밈음 표를 그려놓지 않고 실제 연주와 같게 음표를 그려놓는 경우를 주로 볼수 있습니다. 라고스 엑스폰 중고급체의 꾸밈음 편에 보시면 돈꾸밈음의 여러 가지를 제가 제시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돈꾸밈음 표를 그려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면 좋겠고, 반죽이나 가요 악보에는 돈꾸밈음 표를 흔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이 돈꾸밈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악보를 보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요에 사용되는 돈꾸밈음의 형태는 원음에서 2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음, 그리고 반음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원음으로 돌아와주는 형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여러 가지의 돈꾸밈음을 연습하기보다는 주로 사용되는 돈꾸밈음의 형태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돈꾸밈음 1번, 2번으로 나누어 놓은 경우는 앞서 연습한 프랄트릴러 플러스 반음 짧은 앞꾸밈음의 혼합 형태가 돈꾸밈음 1번이고, 돈꾸밈음 2번은 다음에 나올 플립꾸밈음 플러스 반음 짧은 앞꾸밈음의 혼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연습 형태만 제시되어 있고, 다른 종류의 돈꾸밈음까지 연습하시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연습을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꾸밈음 1번으로 원음에서 2도 상행했다가 다시 원음으로 돌아와 줄 때에는 프랄트릴러 꾸밈음, 잔결 꾸밈음이었죠. 이때 하프운지를 적용하시고 뒤에 반음 짧은 앞꾸밈음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돈꾸밈음 연습할 때 대체 키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메이저에서 시, 도, 시, 라, 샵, 시이 부분을 살펴보면 시, 도, 시는 시와 시 사이에 있는 도는 TC키를 이용하여서 도를 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 샵은 왼손 시, 1번 손가락이죠. 1번 손가락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아래 5번 손가락을 눌렀다가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도, 시, 라, 샵, 시 표현하시면 되겠고, 다음 마디 도레도시도는 도와 도 사이에 있는 레는 3옥타브 레샵 키를 눌러서 H2 키입니다. 이 레샵 키를 눌러서 짧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 메이저 두 번째 줄세 번째 마디에 나와 있는 레미레 도샵 레는 레미레는 하프운지를 하시고, 레와 레 사이에 있는 도샵에 또 다른 운지는 라고스 엑스폰 초급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버 더 레인보우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책을 보시면 운지를 자세히 알수 있는데, 레와 레 사이에 있는 도샵은 옥타브 레를 운지한 상태에서 왼손 1번, 2번 손가락을 오픈하여서 도샵의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옥타브 레에서 레, 도샵, 레. 이렇게 쉽고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지는 레와 레 사이에 짧은 도샵에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긴 음에 사용하게 되면 음정이 낮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F 메이저에서 대체 키를 살펴보면 시도 시, 라, 시 부분인데요. 시는 뿌트 키를 이용하셔서 시 플랫을 하시고, 도는 TC 키를 눌러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각 키별로 돈꾸밈음을 연습한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연주곡에 돈꼬미음을 적용하여서 연습하는 영상입니다.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돈꼬미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돈꼬미음의 표도 살펴보았고 연주 방법도 살펴보았고 어떤 부분에 표현을 하는지도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연습하실 때 잔결꼬미음, 프랄트릴러 부분에는 하프온지를 적용하여서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돈꼬미음을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일명 트로트 꼬미음이라고 하는 플릿 꼬미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